하루에 연습을 제일 많이 했을 때는 저희 10시간도 연습을 해봤습니다. 10시간이요? 10시간.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무대에 오르기까지는요, 최소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몇 년째 활동 중이시고요? 그런 지인이었나 봐. 그러면 이 부부옷을 접한 지가 대략 한 12년 정도. 그죠? 지영 씨.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게가 있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연습하시다가 다치신 적이 있으신데 큰 부상을 입으시진 않으셨었는지. 缝了13针啊, 这里啊. 어느 쪽 눈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쪽에 지금 흉터 자국이 보이십니까? 눈썹 위에, 바로 위에. 아주 큰 상처. 예, 예. 아니. 제가 이제 뒤로 넘어졌는데 이 휠이 제 머리뿔을 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13바늘 정도 꼬맸는데요. 아이고. 예, 하여 我肩膀有点怪怪有些问题啊 그리고 인대 근육 같은 경우도 지금 인대가 파열이 돼서요. 사실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회복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든 부모님이 이렇게 막 속상해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신지. 정말 뭐 걱정하시겠죠. 现在我住在台北，可是我在美国长大。 사실은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났거든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는데 17살 때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너무 예술이 하고 싶어서 무작정 집을 뛰쳐나 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부모님하고 연락을 17살 이후에 안 하셨던 거예요? 현재 문신은 很好了. 현재 就是 表演的很成功了. 上很多大型的. 네, 제가 5년 전부터 이 대형 휠쇼를 시작하면서요. 중국에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거든요. 거기서 재능을 인정받아서 그 중국의 최고 예술가들만 올라갈 수 있다는 인민대표회당에서 공연도 했고요. 네, 부모님들께서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굉장히 저를 자랑스러워하시고요. 네가 꿈을 향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격려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예술이 있어요. 사실 거리 행위 예술이. 그중에서 왜 하필이면 휠 퍼포먼스, 휠쇼를 고집하는지. 我喜欢挑战啊，就是这个过程，我觉得是很享受的。 네, 저는 도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번 퍼포먼스를 완성할 때마다요, 굉장히 큰 성취감을 누리고요. 그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서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휠쇼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2년의 시간 동안 오늘의 주인공 후지 씨가 도전에 도전에 도전을 거듭해서 완성된 퍼포먼스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